우리 정부가 이틀 전 북한에 특사 파견을 제의했었다고 북한이 공개했습니다. 김여정이 이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는데 특사 제안을 거부한 뒤에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셈입니다. 보도에 안정식 기자입니다. 북한이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전 김정은 위원장에게 특사를 파견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사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으로 할 것이며 방문 시기는 가장 빠른 날짜로 하되 북한이 희망하는 날짜를 존중할 것이라는 뜻을 남한 당국이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김여정 제1부부장이 뻔한 술수가 엿보이는 불순한 제의를 철저히 불허한다는 입장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남한 당국이 저돌적인 제안을 해온 데 대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며 남한의 불경스러운 태도를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 전 6.15 2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를 대결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며 남북협력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는데 북한의 특사 파견을 제의한 상태에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특사 제안 하루 뒤인 어제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를 단행함으로써 문 대통령의 제의를 정면으로 걷어찬 셈이 됐습니다. 김여정은 오늘 별도로 발표한 담화에서도 문 대통령의 이틀 전 발언을 철면피한 궤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대남 사업을 담당하는 장금철 북한 통일전선 부장도 담화를 통해 앞으로 남한 당국과의 교류나 협력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